앵콜 맞죠? 네. 앵콜이 끝나고 나도 조금 아쉬울 것 같잖아요, 그죠? 네.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과 가까이서 공연하고 나니까 욕심이 막 생겨가지고요. 저희가 12월 14일 날 12월 14일 날 단독 콘서트를 준비합니다. 예측 가능은 못 주신 분들도 그러잖아요. 근데 또 화끈하게 또 오자고요. 예매를 또 좀 생각하니까 또 여러분 만나는 거예요. 아, 우리 사장님이요. 어? 해리포터가요. 여기 위에 CD도 팔고 있다고. 오늘 같은 날이 특별히 좋은 게 CD를 사면 사인을 바로 받아갈 수 있어요. 카드 돼요? 제가 하는 카드가 된대요. 예. 카드는 수수료가 10%가 아, 좋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완전히 감동의 바다구만. 아, 그거밖에 없지, 뭐, 뭘로 그래. 뭘 숨겨놨는 거지, 뭐. 그걸 아니었어. 하긴 뭐, 맞을 수도 있겠다. 뭐, 오케이. 자, 저희 마지막 곡이에요. 자, 아쉬운 분들은, 저희 페이북에, 저희 페이지에 있으니까, 페이스북.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거기 뭐, 개인적으로 메시지 주시면은 전 이리 답글 다 드리거든요. 랜덤이에요. 제가 답글 드릴 수도 있고 헛잭이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해리포터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저희 기타를 도와주고 있는 짱짱맨 나중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음에 한번 얘기 드릴게요. 저희 어떻게 어떤 사이인지. 우리 건반 너 네가 소개해라. 주특기는 비트박스. 지었어요. 드럼에 캡틴 코리아. 마지막 곡입니다. 다들 아시죠? 지나갈 시간 내게 부탁하다고 내